인공지능 강좌의 커리큘럼 체계를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AI 전문가나 로보틱스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동안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거꾸로 작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탑다운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석박사 통합 과정의 커리큘럼들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MIT 대학이나 혹은 뭐 버클리, 스탠퍼드 등에서 진행하고 있는 석박사 과정의 인공지능 관련 제 분야들이죠. 그런 분야들을 취합을 해서 교통은 금융, 의료, 입법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 굉장히 자료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별도의 사이트로 링크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석박사 통합 과정, 그러니까 이게 한 3년 정도의 과정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3년에 걸쳐서 석사학위와 박사학위를 같이 마칠 수 있는 그런 구성인데 이러한 수업을 진행하기 이전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만약 공부를 한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기초 지식이 있겠죠. 처음부터 바로 석박사 과정을 시작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학 과정입니다. 대학 과정이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4개로 되어 있죠. 1년차에서 공부할 내용들 그때 나열되어 있는데 책상이 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 자주빛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거는 이제 인공지능 관련 과목들이고 그리고 파란색은 컴퓨터, 종래의 컴퓨터 과학입니다. 컴퓨터 과학이고 그리고 이렇게 오렌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수학과 확률, 통계 그리고 영어 이것이 하나의 과목으로 합쳐져 있는 겁니다. 수학, 확률, 통계, 영어 이걸 하나의 과목으로 합쳐서 오렌지색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근데 우리가 대학에서 주로 공부를 하는 것은 이제 인공지능을 주로 많이 공부를 하죠. 가장 많은 과목들이 지금 주황색으로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의 전공 과목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 전공은 우리가 종래에 알고 있던 걸로 대학 전공과 같습니다. 뭐 경제학이나 경영학이나 컴퓨터공학이나 기계공학 같은 그런 전공들이죠. 그런 기존의 전공 외에 인공지능 관련 과목들을 공부를 하는 것이 이 커리큘럼이죠. 물론 이제 그게 수학도 좀 더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대학 과정을 공부를 하기 위해서 또 갖춰야 될 기본적인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중등 과정입니다. 중등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는 중고등학교 6년을 중등 4년으로 통합시킨 겁니다.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합해서 6년을 중등 과정 4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이렇게 공부를 하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것은 중등 과정에서 공부하는 것은 수학을 공부를 많이 하죠. 수학 과목들이 오렌지 색깔들의 과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공학 과목과 인공지능 과목이 절반 정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돼 이 색깔, 이거 녹색이죠. 짙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자연과학입니다. 자연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생명과학이죠. 요 세 가지를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지금의 중고등학교에 해당되는 중등 4년 동안에는 수학과 자연과학과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기초적인 것들과 컴퓨터공학에 관련되는 과목들 이렇게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중등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하기 전에 또 기초가 있어야겠죠. 마구잡이로 바로 코딩 앵귤러 4 같은 웹 프로그래밍을 바로 공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뭐 로보틱스나 데이터베이스 과학을 아무런 기초 없이 공부할 수는 없죠. 그 기초를 제공하는 것이 초등 과정입니다. 초등 과정은 또한 4년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초등학교가 6년이잖아요. 그 6년을 이렇게 4년 정도로 압축을 시켜놓은 거죠. 그래서 초등 1년차에서는 숫자와 논리입니다. 그리고 아마 논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공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논리학이죠. 그 논리학인데 그 논리학을 공부하는 수단이 숫자입니다. 숫자를 통해서 논리를 공부하는 거고 그리고 코딩을 또 시작을 바로 합니다. 초등학교 1학년 정도부터 바로 하는 거죠. 그때 그 공부하는 재료는 MIT 대학에서 개발한 어린이용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 스크래치라고 하는 거죠. 그 녀석을 공부를 하고 또 2년차에서도 숫자와 논리 그리고 코딩을 합니다. 이렇게 1, 2년차와 동일하죠. 그리고 3년차에서는 이제 영어 수학을 통합한 과목을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등 1년 차와 2년 차를 통해서 영어 단어들을 많이 익히게 되는데, 왜냐니까 이 코딩할 때이 코딩이 다 영어로 진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영어 단어들을 익히게 됩니다. 익히게 되고, 이제 거기서 좀더 체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것, 수학과 영어를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초등 3년 차부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어와 수학 과목을 아예 단어를 통합을 했어요. 통합을 해서 전혀 또 새로운 과목을 하나 만들었는데, 어떻게 통합을 했느냐니까 그 설명들이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3년 차에는 이제 앱 인벤트라고 하는, 역시 MIT 대학에서 개발한 프로그래밍 도구죠. 이걸 공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아두이노라고 하는 보드를 이용을 해서 코딩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니까 요거예요. 이게 아두이노라고 하는 컴퓨터 보드인데, 그걸 이용해서 다양한 회로들을 한번 만져보게 됩니다. 이것을 원래는 이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각종 회로도, 스위치, 코드, 제어기 등을 연결해서 간단한 로봇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이 기존의 방식인데, 이것을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구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게 아니라 오토캐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구현을 한 거고, 오토캐드라는 회사도 자기들만 한게 아니라 이것도 오픈소스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걸로 진행을 해서 실제 물리적인 어떤 회로 기판이 없이도 그 작동 메커니즘을 익힐 수 있도록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마치 전투기 조종사가 실제 전투기를 몰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조종 연습을 하듯이, 회로들을 실제 납땜하지 않으면서도 각 회로도의 구성 모듈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다 공부를 하시게끔, 아주 정말 잘 만들어져 있는 그러한 툴들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는데, 요게 초등 3년 차에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해야 되겠죠?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C++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코드 에디터가 있는데, 지금 밑에 보시다 보면은 이게 이제 C 언어죠. C 중에서 C++입니다. C++들을 공부를, 기본적인 것을, 복잡한 걸 하지 않습니다. 초등 3년 차니까 간단하게 C++과 그리고 아두이노 보드를 이용해서 회로도를 만지는 것, 조작하는 것을 초등 3년 차부터 공부를 하는데, 왜 이렇게 일찍 이런 걸 공부를 하느냐 꼭 궁금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인공지능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로보틱스도 같이 공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보틱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로봇이죠. 이 로봇인데, 그 인공지능은 두뇌잖아요. 두뇌이고, 로봇은 물리적 수단이죠. 그래서 너무 끔찍한 모습인데 왜이 로봇을 이렇게 구박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연구 과정을 거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런 물리적 로봇이 구성되는 방식을 공부를 하고, 그리고 해야 되죠. 나중에 해야 되는 거죠. 그걸 위한 아주 기초적인 지식을 초등 3년 차부터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앱 인벤트라고 하는, 그러니 모바일용이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는 방법을 이제 초등 3년 차부터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초등 4년 차가 되면은 이제 HTML5라고 하는 새로운 웹 표준 기술에 의한 동적 웹페이지의 메커니즘과 리눅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라고 하는 언어를 공부를 하게 되죠. 이제 이러한 기초, 4년간의 기초를 통해서 이제 중등 과정의 이 4년간의 공부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이 중등 과정의 4년간의 공부를 기초로 해서 대학 과정, 그죠? 대학 과정의 4년간의 공부가 또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대학 과정의 4년간의 공부를 기초로 해서 석박사 통합 과정에서 실제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입법, 사법, 행정, 도시, 산업, 문화 이런 시스템들을 구성하는데,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사법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서 1심 법원을 다 자동화시킨다거나, 그런 게 가능하죠. 의료 같은 경우에도 우리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이 있는데, 1차 의료기관은 자동화시킬 수도 있죠. 2차부터는 사람인 의사가 환자들을 진료하고 치료하고, 1차 의료기관들은 인공지능으로 통합을 시킨다거나, 금융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은행이나 보험이나 이런 증권 사들을 무인 자율 운영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것. 교통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 있는 2천만 대의 자동차, 종류도 다양하잖아요. 덤프차도 있고, 뭐 컨테이너 차도 있고, 자가용도 있고, 버스도 있는데, 이다 각종 다양한 자동차들을 다 무인 자율 운전하게 하고,
그것들을 중앙에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성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석박사 통합 과정에서 진행이 되는 과목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공부들을 초등학교 지금 1학년부터 진행을 한다. 그러면은 대개 23살 정도 되면은 박사 과정까지 다 마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커리큘럼 자체는 그러니까 전 국민들을 위한 보편 교육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 체제는 보편 교육이죠. 모든 국민들이 평등하게 공부를 받는 초등학교 교재를 보면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는 누구나 같은 교재, 물론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같은 공부들을 하고 같은 선생님들이 가르쳐주고, 물론 선생님들도 다 다르긴 합니다만은 같은 종류의 선생님들이 수업을 지도를 하고 하는데, 여기 있는 AI 커리큘럼은 좀 특수한 경우를 상징한 겁니다. 영재들이죠. 특출한 재능을 타고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구성되어 있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벌써 대학을 졸업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그럼 나는 이미 물 건너간 것이냐? 나에게는 기회가 없는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학을 졸업한 지가 10년이 넘어서 30대 중반, 후반, 40대라 하더라도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데서 공부를 시작을 하면 되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니까, 여러분들이 서울대학교 공대 컴퓨터공학과를 졸업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에 10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이 로보틱스나 이런 건 너무나 잘 알고 수학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1년차부터 공부를 하시기를 저희가 권합니다. 왜냐니까 이 용어들과 논리적 구조가 일관되게 이어지게끔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계단형으로 딱딱딱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있는 이러한 지식들이 없이는 이 다음 단계를 공부하기가 좀 힘이 든 구성이죠. 그래서 물론 여러분들이 이미 뭐 서울대학을 졸업을 하시고 뭐 공대에 뭐 서울대 공대를 나오고 현재 국내 굴지의 어떤 대기업의 전자회사에서 벌써 10년째 공부를 근무를 하고 계신다 하더라도, 그렇다 하더라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요 초등 1년차 과정을 거의 하루 만에 끝내버리고, 이것도 뭐 이틀 만에 끝내고, 이것도 3년차는 3일 만에 끝내고, 일주일 만에 끝내서 한달 만에 초등 과정과 중등 과정을 다 마쳐버릴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하더라도 처음부터 밟아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이 체계가 구성이 됩니다. 인공지능 분야라고 하는 새로운 분야의 체계를 구성하는 거죠. 지금 현재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초등 1년차부터 공부를 하시기를 권합니다. 필수적인 건 아닙니다. 저희가 권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게 바람직하다고 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현재 대학생이다.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있다. 그러면 남들보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1년차, 초등 1년차, 2년차, 중등 과정을 다 마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두달 정도 여름 방학 동안이나 겨울 방학 동안에 초등 과정, 중등 과정을 다 마쳐버리는 거예요. 다 마쳐버리고 바로 대학 과정으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나는 뭐 지금 고등학생이다. 고등학생, 과학고등학교 다닌다라고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과학고등학교를 한다면은 이 정도 중등 2년차, 중등 3년차 정도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맞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중등 3년차를 바로 공부하지 말고, 이 중등 3년차가 과학고등학교 1년차 정도에 해당됩니다. 여기 시작하지 말고 앞에 있는 과목들을 빠른 속도로 한두 달이면 충분하겠죠? 한두 달에 걸쳐서 앞에 있는 이 내용 과목들을 쭉 훑어넣어야 됩니다. 빠른 속도로. 초등학생 1학년이 1년 동안 공부할 내용을 현재 과학고등학교 학생이라 그러면은 일주일이면 다할수 있겠죠. 그죠? 이거 일주일, 이거 일주일, 일주일, 일주일 이런 식으로 해서 한 달이나 두달 동안에 걸쳐서 이전 과정들을 공부하고 과학고등학교 1년 차인 이 수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위치가 어디 있고, 현재 나이가 몇 살이고, 현재 직장이 어디고, 이전에 전공이 뭐였든 상관없이 처음부터 밟아서 나오시면 됩니다. 단지 여러분들의 이전 경력에 따라서 이 발론 속도가 달라지겠죠. 어떤 사람들은 지금 8살이다. 그러면은 이게 1년 걸리겠죠. 이 과정이. 이게 1년 걸릴 텐데, 지금 나는 20살이다. 그러면 요것을 뭐 보름 만에 끝낼 수도 있을 거고. 혹은 나는 공대 컴퓨터공학 전공이다. 그러면 이건 뭐한 3일 만에 끝낼 수도 있겠죠. 근데 끝내는
시간이 기간들이 달라질 뿐이지 누구나 이것을 밟아서 첫 단계부터 밟아서 자기의 현재 위치에 맞는 단계 내가 그럼 대학교 1학년이라 그러면 여기가 자기 위치잖아요 여기 위치에 이르는 거죠 이전 단계를 밟고 와서 그렇게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서 쭉 진행해서 대학 2년차, 3년차 해서 여기 있는 과목들은 다 버클리 대학이나 MIT 대학 혹은 뭐 스탠퍼드 대학, 하버드, 예일 이런 곳에서 옥스퍼드 대학 같은 데서 이미 검증되어 있는 그러한 수업들을 우리가 한국으로 다시 제작한 강의들입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공개되어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실제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대학 4년차까지 마친 다음에 여러분들의 전공 나는 금융공학을 전공했다 혹은 나는 무슨 뭐 행정학을 뭐 전공했다 그러면 행정 국세청이나 뭐 특허청 같은 것을 완전히 자동화 무인화 시킬 수도 있겠죠 그런 시스템을 개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인공지능에 특화되어 있어 총 이게 한 13년 과정이죠 13년짜리 과정인데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입니다 재미있는 분야니까 다들 열심히 하셨어 각자가 원하는 그러한 꿈을 실현하시길 기대합니다 자 이분 누군지 아시겠죠? 굉장히 젊었을 때 얼굴이죠 지금처럼 몸이 불편하지 않을 때 그러한 얼굴인데 이분이 한 말이 최근에 한 말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커다란 이벤트는 아마도 인공지능을 만드는 데 우리가 성공했다는 거죠 스티븐 호킹 박사입니다